조금 전 박현무용단의 진원의 북을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비목마을의 한명희 대표께서 홍은표 화천군수님께 감사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고마움의 정표. 홍은표 화천군수님께서는 결의의 비극인 6.25 전쟁의 아픔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킨 비목문화재를 초창기부터 키워오신 고마운 분이십니다. 이에 비목마을 사람들은 군수님의 노고를 되새기며 충심으로 건강과 행운을 충원하는 작은 정표를 드립니다. 2002년 현중일 비목마을 사람들. 이번에는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비목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최영아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영아 공동대표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대 주 러시아 북방무관을 역임했으며 장군으로 예편 후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서문대학교 개관교수 국방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초여름 뜨거운 날씨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지사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부지사님과 특히 바쁘신 국방 업무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종환 1군 사령관님 이하 그리고 2군 단장님 그리고 이하 지휘관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비목문화재에 대해서 과거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했고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비목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어릴 때 청년 장교 시절에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던 한 청년 장교의 그 발상으로 비목이라는 국민가요를 작사하신 한 청년 장교였던 한명희 교수님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제가 금년부터 비목마을 사람들의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상가의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이 깊은 계곡과 산하에 말없이 잠들어 있는 우리 6.25 참전 용사들의 말없는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그리고 특히 유가족께서 그동안 묵묵히 살아오신 점에 대하여 삼가 경의를 올립니다. 그리고 현충일을 맞이하여 새삼 우리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옥시스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자 합니다. 비목문화재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9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7번째로 행사를 맡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관심이 많아지고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비목문화재가 앞으로는 평화의 발상지로서 진원하여서 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평화를 갈구하는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화천 군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또 이 지역 문화를 갖다가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시는 여러 실무자들의 노고를 제가 이 자리에서 경험하여 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1953년 6.25의 청성이 멎은 지 만 50주년이 되는 2003년입니다. 내년에는 이 행사가 보다 더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보다 더 알차게 엮을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오늘날 평화를 갈구하는 세계 만인들의 하나의 주목이 될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오늘 제가 대사로 근무하던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그리고 카프카스 산맥, 코카사스 산맥의 남쪽에 있는 그루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이 네 나라에서 문화사절단이 특히 오늘 공연차 이 자리에 왕림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따 공연을 보실 때 각별히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행사가 보다 더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서 없이 여러분께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공동대표가 된 점을 인사드리고 다시 한번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전몰 장병과 유가족 여러분께 경하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은표 화천 군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한 제1야전군 사령관님, 김기성 제2군단장님을 비롯한 김태겸 강원도 부지사님, 전용천 강원지방경찰청장님,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님, 비목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신 한명 교수님과 최영아 예비역 장군님, 그리고 김홍룡 치사단장님, 김용환 15사단장님, 이명구 27사단장님, 최용주 21사단장님, 정정군 26사단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50년 전 포연이 자욱했던 이곳 백암산 기슭에는 언제나처럼 활짝 피어난 이름모를 들 것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사모하신 영령들의 절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곱 번째 맞이하게 된 비목문화제를 꽃다운 내에 조국을 위해 사모하신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몫을 기리고자 님들의 한 맺힌 혼이 서려 있는 이곳 평화에 뜬 비목공원에서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를 군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크게 환영하면서 비목문화제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호국 안보 문화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속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진선 강원도 지사님과 비목문화제의 탄생의 주역이신 한명희 교수님을 비롯한 비목마을 사람들, 그리고 국토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면서도 완벽한 행사 준비를 위해 언제나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또 비목문화제 1회 때부터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제1군 야전사령관님, 2군 단장님, 7선부대장님, 백두산부대장님, 이자부대장님, 승리부대장님, 그리고 각 언론사 사장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의 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 손녀의 거룩한 위원을 기리며 그 고귀한 희생의 참뜻을 희망의 바람으로 승화시켜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일이 올바른 민족 사관을 정립해 나가는데 나가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때에 무심한 세월 속에 6.25 전쟁의 처절했던 참상까지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비목문화제 기간 중 1,500여 명에 달하는 님들의 손자 손녀들이 군부대에 입소해 직접 병력을 체험하면서 할아버님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목문화제는 민족 분단의 쓰라린 역사 속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신명을 바치신 님들의 고귀한 뜻을 영원히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제7회 비목문화제를 맞아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행사를 더욱 빛내주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영국 대사관의 제너럴 존 킹님,
내외 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본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애국심이 충만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사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지사님의 추모사는 김태경 행정부 지사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제47회 현충일을 맞아 이곳 화천 비목의 현장에서 일곱 번째 비목문화재 위령제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나라와 결의를 위해 꽃다운 나이에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혈육을 조국에 바치신 유가족 여러분과 님들과 함께 조국을 위해 싸우다 불구의 몸이 되신 상이용사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쟁의 비극과 호국의 정신을 문화재전으로 승화시켜주신 비목마을 사람들, 홍표 화청 군수님, 그리고 국토방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정에 뜨거운 소원을 보내주시는 김종환 일군 사령관님, 비목문화재위원을 비롯한 후원기관 각급 단체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추모 행사를 하면서 참된 호국의 의미와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만 금년 제전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감회를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굳게 닫혀있던 분단의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또 통일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여기 이름 모를 비목의 호국 영령들이 계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값진 희생이요 대대손손 이어나갈 산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의 꽃이 되신 영령들이시여, 지금 우리 강원도는 200만 도민의 뜻과 기대를 모아 시작한 남북 강원도 간의 협력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님들께서 그토록 지켜내려 애쓰셨던 이 땅 곳곳에 평화의 새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냉전의 일번지, 분단의 상징이었던 우리 강원도가 통일의 일번지요 희망과 번영의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결의를 위해 희망의 바람이 되신 영령들이시오, 희생의 꽃, 희망의 바람을 주제로 열리는 이 비목문화재가 남북 화해 시대를 선도하는 불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필코 이 땅 강원도가 반드시 다시 이어짐의 출발지가 되어 명실공히 통일 한국의 중심에 우뚝 서는 강원도 세상을 이루어 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할 것입니다. 님들이 못다 하신 일 기어이 우리가 이룰 것이오니 부디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누리옵소서. 다시 한번 조국의 자유수를 위해 산화하신 영령들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제1야전구 사령관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깊은 현충일을 맞이하여 6.25 전쟁의 격전지이자 충절의 고장인 이곳 화천에서 꽃다운 전문을 바쳐 조국을 구하신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옷깃을 여미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반세기 전날 화연히 잡혔던 이곳 백암산 기슭에서 조국을 위해 흩뿌린 님들이 피웠던 그 의계의 찬 함성 소리가 오늘에 다시 보이고 들린 산이 실로 가슴 벅찬 감동과 단장의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라 이비라리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님들은 오직 자유와 평화 이름으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분명히 싸우다가 깊은 계곡 이름 없는 비먹이 되었지만 님들이 뿌리신 그 초원의 씨앗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세계가 놀라는 조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꽃으로 활짝 피어났으니 호국영령이시여 이에 저희들의 애틋한 춤의 애정을 받으시고 부디 영명하소서. 존경하는 내 기민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교수님을 비롯한 최영아 비록마을 사람들과 화천국민 여러분 무심한 세월 속에 차천지세라는 6.25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7천만 결의 염원을 담은 비목 문화재가 화천군 정군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시점에서 이처럼 상황에 열리게 된 것을 우리 제1야정군 전 장병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해로 벌써 7번째 열리게 된 비목 문화재는 제가 7사단장 시절인 96년도에 홍은표 화천군수님 한명희 교수님과 함께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령관이 된 제가 저희 부하 지휘관 참모들과 함께 더욱 의미있게 이 행사에 기꺼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의미를 더해가는 이 행사는 그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해오신 여러분께 자긍심을 느끼게 할 것이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가슴속에 순수한 에코네 감동을 불어넣고 우리를 바라보는 전 세계 인류에게는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으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창설 이래 지금까지 조국의 안보 일본 지인 이곳 강원도에 주둔하면서 155마일 휴전선 중동부 지역을 굳게 지키며 강원도민과 더불어 생사고라를 같이 해온 우리 제1야정군 또한 오늘을 또 하나의 전기로 삼아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정의 제1야정군을 육성함으로써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할 것입니다. 끝으로 야정군의 주의관이자 비봉문화제를 누구보다도 뜻깊게 사랑하는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행사를 주관하신 최영아 비봉마을 사람들과 화천군 및 강원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포하며 제7회 비봉문화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존 킹 무관님, 김기성 이 군단장님, 전용찬 강원지방 경찰청장님,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님, 박기병 강원 민방 사장님, 그 외에도 많은 내빈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회 비모문화재 사회를 맡은 이의원입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한 비목문화제는 지난 1996년 비목의 작사가이신 한명희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인 비목마을 사람들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비목문화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청춘을 불사른 순궁 영령들을 추념하고 오늘의 풍요와 안락을 안겨준 그분들께 각별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민족의 수건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문화예술로 결집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입니다. 적군 묘지 앞에서
오, 여기 줄지어 놓았는 넋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거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드매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30리면 가로막히고 무주공산의 정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여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욕발 나는 그만 은원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